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재앙입니다. 자, 오늘 1월 22일 월요일인데요. 에르스 버트리어즈의 경우엔 오늘 아쉽게도 10% 가까운 낙폭흐름이 나왔어요. 자, 오늘 생각보다 강한 폭락흐름이 나온 만큼 지난 고가에 보유하고 있으신 분들은 정말 당황스러우실 거예요. 들어오자마자 큰 손실이 발생했는데 이 손실을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그리고 앞으로의 방향성, 도대체 앞으로의 반등 흐름은 어느 구간에서 나오는지,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 앞으로 에르스 버트리어즈의 방향성과 함께 앞으로 정확한 대응 방안 빠르게 알려드리는 시간 갖도록 할 테니까 이번 영상 모두 집중해서 끝까지 시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우선 오늘 에코프로버티가 강하게 빠졌죠. 에코프로버티 또한 10% 이상, 오늘 하루에만 11%가량 폭락한 모습인데 지금 2차전지 섹터가 강한 조정 흐름을 받고 있어요. 최근 시장이 강하게 빠지면서 2차전지 섹터의 대장 종목들마저 수급이 강하게 빠지고 있는 모습인데 2차전지의 대장, 1대장인 에코프로버티는 오늘 11%가량 빠졌고 2대장인 에르스 버티어즈마저 10% 가까이 빠진 모습이에요. 자, 제가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시장이 빠지면서 시장에 속해 있는 이 산업의 수급이 단기적으로 죽으며 이 산업에 속해 있는 개별 종목들이 낙폭 흐름을 보이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예요. 시장의 수급이 빠지면서 산업의 수급이 빠지고 이 산업에 속해 있는 종목의 수급이 빠지는 것, 이거는 시장의 이치입니다. 지금 시장이 단기적으로 눌리고 있으니까 이러한 악순환이 반복되는 거지, 앞으로 시장이 강한 반등 흐름을 보이는 자리에서는 그에 따른 산업이 다시 올라가며 산업에 속해 있는 종목들은 다시 강한 반등 흐름을 볼 수밖에 없다는 점, 이 구조를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에르스 버트리어즈 지금 이렇다 할 악재로 빠지는 게 아니라 단순히 시장이 눌리면서 이 시장에 속해 있는 산업이 빠지면서 외인과 기관들의 수급이 이탈되며 수급에 의한 단기적인 조정 흐름이 나오고 있을 뿐 앞으로 장기적인 하락 추세를 이끌 수 있는 악재가 없다는 점, 이 점 여러분들이 이번 영상에서 다시 한번 인지하시면 되겠고, 에르스 버트리어즈의 경우에 지금 보호의 수가 풀리고 있다 하더라도 얼마 되지 않은 외인과 기관들의 300억 미만의 보호의 수 물량이기 때문에 장기적인 하락 추세를 이끌 수는 없다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현 위치 어느 구간에서 지지 흐름을 볼 가능성이 높아요. 앞으로 3만원 중반 부근, 지난 박스권 하단 구간인 3만원 중반 부근대에서 지지 흐름을 보이면서 시세를 말아 올릴 수밖에 없다는 점, 이 점을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이해하셔야 앞으로 에르스 버트리어즈의 가격 전략이 생기는 거고 이 가격 전략으로 확실한 대응 방안이 생기는 거예요. 자, 에르스 버트리어즈의 경우에는 제가 박스권 하단 구간에 진입했을 때마다 실시간으로 영상 찍어드리면서 말씀드린 내용이 있는데 이 내용이 뭐였어요? 박스권 하단 구간에서 무조건 매집을 끝내 둔다면 단기적인 관점으로는 박스권 상단 구간까지 올라오는 위치에서 수익을 실현할 수 있고, 장기적인 관점으로는 이 박스권 상단 구간을 돌파하는 자리에서 300% 이상의 큰 수익률을 노릴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이 박스권 상단 구간은 어떤 자리예요? 바로 라운드 피겨 자리인데, 라운드 피겨 자리가 뭐예요? 이 5만원 구간, 호가청에 거래하는 단위가 바뀌는 자리가 이 라운드 피겨 자리입니다. 지금 에르스 버트리어즈의 경우엔 50원 단위로 거래가 되고 있는데 앞으로 5만원을 돌파하는 순간은 이때부터는 100원 단위로 거래가 될 거예요. 우리 주식시장에서 이 라운드 피겨 자리는 시세가 과하게 올라온 위치에서는 저항 역할, 시세의 상승 탄력을 둔화시키고 시세가 과하게 내려온 위치에서는 지지 역할을 한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앞으로 에르스 버트리어즈 다시 한번 반등 흐름이 연출돼도 5만원 부근에서 저항을 맞고 시세가 단기적으로 눌릴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말씀드리고, 앞으로 이 저항 구간, 이 5만원 부근에 이 라운드 피겨 자리를 강력하게 뚫어주려면 이 라운드 피겨 자리를 돌파하는 전형적인 상승 국면 흐름이 나오려면 확실한 재료가 동반된 상승 흐름이 나와줘야 이 5만원 부근의 라운드 피겨 자리를 강하게 돌파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에르스 버트리어즈에게 현재 남아있는 재료 어떤 게 있어요? 첫 번째로 울트라 컵피스터 사업에 대한 기대감.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2차전지 섹터가 단기적으로 큰 조정 흐름을 보이며 울트라 컵피스터 사업, 2차전지의 신기술인 울트라 컵피스터 사업이 기대감을 못 받고 있는데 앞으로 2차전지 섹터 순환매가 다시 살아난 순간 울트라 컵피스터 사업에 대한 기대감은 다시 증폭될 수밖에 없다. 이 기대감은 곧 주가의 상승 흐름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다는 점, 이 구조 확실히 이해해 두셔야 되고, 두 번째 이슈, 이거 뭐예요? 에르스 버트리어즈의 경우엔 코스닥에 상장이 되어 있는데 현재 시가총액 3조 가량이죠. 현재 시가총액만 유지해도 앞으로 코스피로 이전 편입될 거예요. 그러면 에코프로 버티와 같이
코스피 200까지 노릴 수 있으며 코스피 200에 필드되는 순간엔 외인과 기관들의 패시브 자금이 강력하게 들어오며 추가적인 시세 분출 흐름이 나오기 어려운 자리에서도 상한가를 기록할 만큼 강력한 돌파 흐름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점. 그래서 에르스 버트리어즈에겐 앞으로 이번 낙폭 흐름을 제한시키고 강한 반등 흐름을 연출시킬 두 가지 호재, 울트라 커피스타 사업에 대한 기대감과 코스피 200 편입 기대감, 이 두 가지 호재를 통해서 앞으로 반등 흐름은 나올 수밖에 없다. 현재의 과대 낙폭 위치, 현재의 눌림목 자리는 시장이 폭락하면서 단기적으로 나온 거지 악재로 인한 하락 흐름이 아니기 때문에 이번 하락 흐름은 조만간 박스권 하단 구간인 3만원 중반 부근에서 낙폭 흐름이 잡히며 반등 흐름이 강하게 나올 수밖에 없다는 점, 제가 이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LS 버트리어즈의 경우엔 제가 이렇게 문자 보내주신 분들에게 실시간으로 정확한 매수 매도 단가 확실하게 잡아드리고 있어요. 자, LS 버트리어즈로 지금 크게 손실 보고 있으신 분들은 여러분들이 애초에 제 지난 영상 실시간으로 시청하시면서 문자 하나만 보냈으면 제가 어떻게 드렸어요? 제가 박스권 상단 구간에서 지속적으로 5만원 이상 무조건 강한 조정 흐름이 나올 수밖에 없으니 우선 전량 매도, 수익을 실현한 이후에 강한 조정 위치가 나오는 자리에서 재진입하겠다고, 이 박스권 하단 구간에서 재진입하겠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죠. 근데 문자 하나 안 남겨서 지금 LS 버트리어즈로 크게 손실 보고 있으신 분들은 여러분들이 제 지난 영상 시청하고 이렇게 문자 하나만 보냈으면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손실은 아예 존재하지도 않았다는 점, 이 점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인지하셔야 돼요. 하지만 지나간 과거는 있고 현 위치, 현 박스권 하단 구간에서라도 정확하게 대응해서 앞으로 나올 반등 위치 확실하게 준비하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죠. LS 머티리얼즈의 경우엔 제가 이 상승 초기 구매 자리 2만원 이하 가격에서부터 정확하게 매집을 끝내드리고 지난 박스권 상단 구간인 5만원 부근에서 지속적으로 전량 매도 신호 수익 실현시켜드린 뒤 앞으로 박스권 하단 구간 현 위치에 다시 진입했을 때 정확한 재진입 타점과 정확한 신규 진입 단가 잡아드리고 앞으로 나올 반등 위치에서도 정확한 매도가 실시간으로 잡아드릴 테니까 아직도 문자나 안 보내서 챙길 수 있는 수익 안 챙기고 피할 수 있는 손실도 못 피하고 있으신 분들은 숫자 1번 위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 010-469-9671 번호로 지금 당장 문자 빠르게 보내시면 돼요. 제가 그냥 무료로 우리 구독자분들 제발 이상한 타점에서 손실 좀 보지 말고 LS 버트리어즈로 확실한 수익 좀 가져가시라고 이렇게 문자 보내신 분들에게 그냥 무료로 정확한 매매 타점 실시간으로 잡아드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숫자 1번 위에 나와있는 전화번호 010-469-9671 번호로 문자 빠르게 보내서 앞으로 LS 버트리어즈 현 과대 낙폭자리 박스권 하단 구간에 진입했을 때는 실시간으로 흐름 지켜보고 있다가 정확한 신규 진입 단가와 고점에서 물리신 분들은 정확한 비중 추가 단가 잡아두시고 앞으로 나올 반등 위치에서는 정확한 매도가 잡으시면 되는 거예요. 단계적인 관점으로 수익 실현하실 분들은 박스권 상단 구간 이 5만원 라운드 피겟 자리에 저항 구간에서 수익 실현 관점으로 바라보시면 되는 거고 장기적인 관점으로 나는 LS 버트리어즈 300% 이상의 수익 가져가고 싶다 이러시는 분들은 앞으로 박스권 상단 구간을 돌파하는 전형적인 상승 국면 자리에서 두 가지의 매도 전략으로 정확한 매도가를 잡으면 되는 거예요. 자, LS 버트리어즈의 매도가를 잡을 땐 제가 크게 두 가지만 보라고 말씀드렸는데 첫 번째로 어떤 거 봐야 되죠? 지금 풀리고 있는 얼마 되지 않은 보호회수 물량이 아니라 최대 주주들의 보호회수 물량이 어디서 풀리는지, 주가의 장기적인 하락 추세를 연출시킬 수 있는 최대 주주들의 보호회수 물량이 어디에서 풀리는지 이거 정확하게 체크하셔야 되고, 두 번째로 어떤 거 봐야 돼요? 외인과 기관 그리고 세력들, LS 버트리어즈를 들고 있는 외인과 기관 그리고 세력들의 저점에서 매집되어 있는 물량들이 어디에서 개인들에게 떠넘겨지는지, 어디에서 차익 실현, 수익 실현이 이뤄지는지 이 두 가지의 여부, 이 두 가지의 매도 전략 실시간으로 체크하면서 앞으로 LS 버트리어즈의 정확한 매도가를 잡아야 된다. 이게 바로 예전에 8천억짜리 헤지펀드 15년 동안 돌렸던 펀드 매니저의 매매 전략인 만큼 이 매매 전략, 이 가격 전략 우리 구독자분들 위해서 그냥 무료로 오픈해드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후회할 짓 하지 마시고 숫자 1번 문자로 빠르게 보내서 앞으로 LS 버트리어즈의 정확한 매매 타점 실시간으로 그냥 무료로 받아가시면 되는 거겠죠? 이렇게 숫자 1번 문자로 보내시면 제가 현 과대 낙폭 위치에서는 정확한 매집 단가 확실하게 잡아드리고 앞으로 나올 반등 위치, 제가 말씀드린 이 두 가지 호재, 울트라 커피스터 사업에 대한 기대감, 코스피 200편의 기대감,
이 두 가지 호재를 통해서 강한 반등 위치가 나오며 박스권 상단 구간을 뚫어주는 자리에선 제가 또 말씀드린 이 두 가지의 매도 전략, 첫 번째로 보호에서 물량, 두 번째로 세력들의 차익 실현, 이 두 가지의 매도 전략으로 정확한 매도가까지 확실하게 잡아드릴 테니까 지금 당장 숫자 1번 위 나온 전화번호 010-4695-9677의 위폰으로 문자 빠르게 보내시면 돼요. 제가 정말 이렇게까지 강조 드렸는데 나중에 LS 머티리얼즈 강한 반등 위치 나오고 지난 저점에서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아 나는 아직도 손실 중이다, 아니면 강한 반등 위치 나오고 흐름이 완전히 꺾여버리면 지난 고가 자리에서 매도를 못해서 여태까지 보고 있었던 수익 한 번에 없어지고 손실로 바뀌었다, 이러시는 분들도 없어야 돼요. 아시겠죠? 여러분들이 애초에 이렇게 문자나 안 보내서 LS 머티리얼즈로 크게 손실보고 있으신 것처럼 지금이라도 빠르게 문자 보내서 앞으로 LS 머티리얼즈의 정확한 매매 타점으로 확실한 수익 마감 지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몇 번이라고요? 010-469-9677의 리폰으로 지금 당장 숫자 1번 문자로 빠르게 보내세요. 010-469-9677에 위에 전화번호 나와 있으니까 지금 당장 숫자 1번만 이렇게 문자로 빠르게 보내시면 돼요. 이해하셨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로 이번 달 1월에 두산옵틱스가 실탄 4천억을 들여서 인수하는 이 종목이 있습니다. 자, 이 종목 외인과 기관들의 대량 매집으로 박스권 상단 구간에 추가적인 돌파 흐름 나오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매집할 수 있는 기회 드리고 있는데, 자, 주식시장에서 가장 강력한 호재인 인수합병 호재, 이 호재 때문에 어떻게 돼요? 저점 대비해서 1000% 이상은 올라갑니다. 제가 예시를 하나 보여드리자면 레인보우 로보틱스, 삼성이 지분 투자를 했다는 이슈 하나로 저점 대비해서 1000% 이상, 10배 이상 올라왔어요. 인수합병보다 약한 지분 투자 호재 또한 주가의 기대감으로 작용되면 무조건 저점 대비해서 10배 이상의 수익은 안겨준다. 이 점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인지하셔야 되고, 두산옵틱스의 경우엔 현 위치까지 어떻게 올랐어요? 바로 인수합병에 대한 기대감으로 올라왔습니다. 자, 두산옵틱스를 매수하는 것도 좋은데 두산옵틱스를 사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게 뭐겠어요? 두산옵틱스가 인수하는 이 종목을 잡으면 저점 대비해서 1000% 이상 올라가는 이 전형적인 상승 국면 전부 다 발라먹으면서 10배 이상의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거겠죠? 자, 이 종목 지금 국내 최고 증권사들이 집중적으로 쓰다듬고 있어요. 삼성, 미래에셋, 신한, 한국키움까지 국내 최고 증권사들이 저점에서 두산옵틱스가 인수하는 이 종목 지금 쓸어 담고 있는데, 자, 국내 최고 증권사들이 이 종목을 왜 쓸어 담고 있냐? 잘 생각해보세요. 인수합병을 중개하는 주체가 누구예요? 바로 이 증권사 애들이에요. 그래서 삼성, 미래에셋, 신한, 한국키움까지 저점에서 이 종목 쓸어 담고 있는 만큼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아직도 이 종목 매집 안 하신 분들은 지금 당장 저점에서 박스권 상단 구간 돌파하기 전에 빠르게 매집 끝내 두셔야겠죠. 자, 두산옵틱스가 이번 달 1월에 인수하는 이 종목 아직도 안 잡아두신 분들은 지금 당장 매집 이렇게 적어서 문자 보내시면 돼요. 어디로? 010-469-9677의 위폰으로 매집 이렇게 적어서 문자 보내시면 제가 두산옵틱스가 인수하는 바로 이 종목 앞으로 전형적인 상승 국면이 연출되기 전에 저점에서 마지막으로 탑승할 수 있는 기회 드릴 테니까 지금 당장 두산옵틱스가 이번 달 1월에 인수하는 이 종목 포트폴리오에 담아두고 싶으신 분들은 매집이라고 적어서 문자 보내시면 돼요. 어디로? 010-469-9677을 위폰으로 매집 이렇게 적어서 문자 보내시면 제가 그냥 무료로 우리 구독자분들 확실한 수익 좀 가져가시라고 이 매집주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받아간다고요? 매집 이렇게 적어서 문자 보내시면 돼요. 010-469-9677을 위에 전화번호 나와 있으니까 지금 당장 문자 빠르게 보내시면 됩니다. 이해하셨죠? 자, 그럼 이번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그럼 다음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